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전격적으로 통합신당 추진을 선언함에 따라 지역 정치권의 대규모 지각 변동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선거 입지자들은 겉으로는 환영한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지만 속으로는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분위기입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양측은 가장 이른 시일 내에 새정치를 위한 신당 창당으로 통합을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2017년 정권 교체를 실현한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통합신당 추진을 전격적으로 발표하고 당장 6.4 지방선거부터 힘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또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기초선거 정당 공천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지역 정가에서는 기다렸다는 듯 환영 성명이 잇따랐습니다. 야권이 힘을 합쳐야 지방선거는 물론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를 거두고 정권 교체도 이룰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국민들이 원하시면, 국민들이 이래 하라 하시면 낮은 자세로 경청하고 응답하는 새로운 정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런 통합신당 추진에 지방선거 입지자들은 셈법이 복잡해졌습니다.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선거의 경우 통합 경선이 불가피해진 가운데 출마 예정자들의 경쟁이 더 뜨거워지게 됐습니다. 무공천 원칙이 적용되는 기초선거는 민주당과 새정치연합 후보 사이에 대결 구도가 무너지면서 무소속 후보가 난립할 수밖에 없고 안철수 바람을 기대했던 입지자들에겐 진입 장벽이 다시 높아졌습니다. 한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좀 안타깝긴 하지만은 대의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면서 끝까지 좌고우면하지 않고 열심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선거를 석 달여 앞두고 양측 지도부 중심으로 결정된 통합에 대해서 의견 수렴 절차가 미흡했다는 목소리도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